어제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오후 5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 마이크를 내가 처음 써보아가지고 전번 시간에 잘못 녹화했던 걸 올렸거든요. 그 잘못 녹화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라는 게 한쪽 스피커로만 나옵니다. 이 헤드폰을 끼고 들어보면은 한쪽 귀에만 들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왼쪽 스피커로 나오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오른쪽 스피커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대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은 왼쪽은 이승열이가 얘기하는 게 나오고 오른쪽 스피커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 혼자 하는 거는 양쪽 스피커가 이제 스테레오긴 한데 그래도 양쪽 스피커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내가 이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가령 캄보디아의 주변 국가들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베트남의 호치민과 라오스의 수판루봉 같은 경우 각각 집권 이후에 독재 정치를 펼치고 살아생전에 크고 작은 잘못이 있긴 있었어도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식민지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공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는 국부로 존경받고 있지만 정작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정권 장악 이후에 저지른 최악의 대량학살 만행 때문에 모국인 캄보디아에서도 자국민들을 죽이고 나라를 퇴보시킨 역적 인간 쓰레기라고 악평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의 호치민, 요즘에 베트남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은 상당히 아주 본받을 만한 정치인이었죠. 최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호치민이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여자가 없겠어요? 정말 북한의 김정은 김에김 김정일이 김정은처럼 정말 뭐 기쁨조라고 해서 꽃밭에서 놀고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렇게 바람만 피우겠다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국가, 이렇게 민주자유국가가 아니고 공산 독재국가인데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베트남의 호치민은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여자 하나, 꼬시지 않고, 속된 말로 꼬시지 않고.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공장떼기가 이렇게 뭐 한평생 혼자 산다면 당연하지. 공장떼기가 혼자 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여자가 없어서 한평생 혼자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호치민은 한평생 혼자 살았다 이거죠. 호치민이가 죽고 나니까 호치민이가 신던 구두, 낡은 구두하고 뭐 이런 것만 있더라는 거예요. 호치민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낡은 구두, 뭐 2켤레인지 1켤레인지 그것뿐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호치민이가 이 국부로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인 중에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월간 조선 편집장도 지내고 했던 조갑제라는 대기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갑제라는 그 대기자분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베트남의 호치민과 같았더라면은 한반도는 공산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정말 베트남의 호치민과 같은 인물이었더라면은 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지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호치민이가 뭐 여기 보면은 뭐 폴포트와 호치민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호치민과 폴포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의 무덤은 캄보디아인들에게 침 오줌 세례를 받고 있는 신세다. 즉 김영옥 본인을 학교에서는 까마득한 소수파로 만드는 발언이다. 게다가 폴포트는 1979년 베트남을 선제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 베트남군과 친베트남 반군 세력들이 반격을 받아 정권을 잃고 다시금 게릴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같은 크메르 루즈의 부하들한테까지도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받는 인물이다. 이 폴포트가 이 폴포트가 또 베트남을 또 공격했다는 거죠. 1979년 그래서 베트남을 공격하니까 이 베트남군과 친베트남 반군 세력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의 친정부 세력과 반군 세력이 힘을 합한 겁니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 폴포트를 물리친 거죠. 아, 그런데 이 캄보디아인들이 말이죠. 캄보디아인들이 그 폴포트의 무덤에 가서 막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죽어서도 캄보디아인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폴포트는 당대, 그런데 그렇게 그, 캄보디아인들한테 죽어서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인물을 김영옥 교수는 폴포트를 띄워준다 이거죠. 폴포트는 죄가 없다. 대량 학살을 저지른 것은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영옥 교수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김영옥 교수는 이 대중들을, 우면 대중들을 상대로 이제 동양 사상을 전파했으니까 그런 공로로 이제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 돌 김영옥 교수가 쓴 책들이 어떤 학술 논문집이 아니고 전부 이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책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김영옥 교수가 물론 많이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뭐 어느 그 실적이 없다 그거죠. 어떤 철학적인 자기만의 학설을 주장한 것도 없고 또 어떤 철학적인 논문서를 펴낸 적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울 교수는 대중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실적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다는 얘기를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더군다나 폴포트는 당대의 공산권 국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만행들을 서구권이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두드는 커녕 오히려 비판만 할 정도이며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김영옥 교수를 비판한다는 거죠. 어떻게 폴포트를 저렇게 두둔할 수가 있느냐 이런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 국내에 막론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쩌둥과 김씨 3대는 찬양할지언정 폴포트는 옹호하기는커녕 사실은 반공주의자라고 주장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로 크메르 루즈를 지원해줬다는 것을 꼽을 정도로 폴포트가 자기들 진영에 속했던 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마오쩌둥, 중공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사람들마저도 폴포트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폴포트가 오죽악독한 인물이겠어요. 아니 모택동과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사람들마저도 폴포트는 욕을 한다니 이 폴포트야 참
그래도 김용호 교수는 폴포트를 이렇게 감싸고 돈다니까 이게 참 기막힌 일이죠. 폴포트가 1998년 체포를 앞두고 진영 내에서 사망하자 그의 동료들은 폴포트는 소위 배설물만도 못하다. 폴포트란 인물은 소똥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소위 배설물은 걸음으로는 쓸 수 있으니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시체를 폐타이어 쓰레기와 함께 소각시켜 버렸다. 같은 진영을 넘어 자기 부하들한테까지 쓰레기 취급받고 간 인물에게 저런 식으로 고평가를 할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이다. 이렇게 천하의 망나니 폴포트를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용옥 교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자료에 이런 게 담겨 있다 이거죠. 자료에. 예. 김용옥 교수의 이 자료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도 뭐 개인적으로는 김용옥 교수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다만 김용옥 교수와는 이 정치적인 그 견해가 달라요. 나는. 김용옥 교수는 그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정치 성향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북한을 찬양하는 것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김용옥 교수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 영어 실력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는 뭐 미국 가서 하버드대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영어 실력이 출중하겠어요. 그 하버드대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거를 전부 영어로 알아듣고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 실력이 출중하리라. 당연히 영어 실력은 출중할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용옥 교수가 영어 실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용옥은 하버드에서 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획득한 사람이다. 김용옥의 집이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에 봉사활동하러 온 미국 대학생이 김용옥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때 원어민과 몇 년을 함께 살면서 자주 영어로 대화한 적이 있다고 한다. 원어민 강사와 회화 공부만 한 셈.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공부 자체는 그전부터 토플 1등이었다. 미국 유학 때에는 일기도 영어로 쓸 정도로 모든 책을 영어로 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으나 하버드 박사 학위 취득 후 이제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영어로 글을 써봐야 영어에 보탬되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한국어로만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돌 김용옥 교수는 한글을 무척 그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치호라고 아시잖아요. 구한말에. 구한말에 윤치호가 그 미국의 에머리 대학을 나온 굉장히 수재거든요. 근데 이 김용옥 교수는 현대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윤치호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아주 지금 우리보다는 까마득한 옛사람이거든요. 그 구한말 시대에 미국에 가서 에머리 대학을 나왔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윤치호는 미국 가서 에머리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영문도 아주 참 유창하죠. 글 영문으로 쓴 것도. 그래서 이 윤치호는 일기를 영문으로 썼습니다. 영어로 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금 대통령이 뭐 윤석열 윤 씨가 대통령을 한다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한말 때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참 윤 씨들이 참 윤 씨 중에서도 뭐 저기 그 그러니까 이 윤보선 전 대통령의 그 계열들 그런 계열들이 참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김용옥은 스스로 한국에서 나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몇 없는 것 같다. 내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농담삼아 하는 자랑을 넘어서 사뭇 진지하게도 보였다.
김영옥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의사소통을 가장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에 담겨 있는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가, 외국인이 전혀 이질감 없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쓸 수 있나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전, 외국의 서양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전혀 그 이질감 없이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영문으로 글을 쓰는 능력,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김영옥이 영어로 대화하는 게 보고 싶다면 이 동영상을 보라. 한마디 한마디 말을 겨우겨우 굉장히 힘들게 발언하고 있는데 느리고 더듬거리는 데다가 그마저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문법적 오류가 상당한 빈도로 등장하고 뭐 하여튼 존재조차 하지 않는 단어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김영옥 교수가 이 미국인과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말이 느리고 더듬거리고 그마저도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제 영어를 구사할 때가 있고 그러게 그 틀린 언어를 이제 구사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영어 실력이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미국에 가서 하버드까지 다녔느냐. 이 어학이라는 건 말이죠.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다닐 땐 영어를 잘했다 해도 한국에 귀국해와서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하지 않게 되면은 더듬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죠. 언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이 만일에 그 한국 사람이 만일에 그 영국이나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서 한국 사람을 전혀 안 만나는 거야. 아주 눈만 뜨면 영어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년 이상 지내면은 그 다음엔 한국말을 더듬더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 이런 걸 보고 아마 김영호 교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다닐 때는 영어를 잘했지만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영어를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70대 근처의 연령의 노인 기준으로는 상당한 영어 실력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도울 자신이 가지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대중을 향해 치던 큰 소리에 비해 확실히 초라한 영어 실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찾아보면 비슷한 연령에서 저 실력 이상의 인물이 왜 없겠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조차도 저 정도보다는 훨씬 유창하고 유연한 영어 실력을 지닌 사람이 많다. 빈약한 표현력과 함께 기본적인 지시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난이도의 어휘 구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쉬운 어휘만 쓰는 것이 무조건적인 미덕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영옥 교수가 구사하는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요즘 그 아주 젊은 햇병아리 젊은 대학생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영어를 잘합니다. 내가 내가 또 그 여자 얘기를 하면 오해를 살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자도 아니오 남자도 아닌 게 이승열이다 그거야. 이 말이 뭐냐면은 여자도 아니오 남자도 아닌 게 이승열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중성화됐다 이거야. 여러분요 늙은 노인이 되면은 중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여자 얘기를 한다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탈북민 중에 정유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 뭐 양평 어디서 산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짐 로저스가 투자자, 미국의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에 왔을 때 통역을 했거든. 근데 그 여자 통역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발음이, 이 영어는 말이죠. 영어 회화는 첫째 이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정말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문법적으로 훌륭한 말을 한다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발음이 좋아하는 거죠. 발음. 발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정유나라는 여자가 그 짐 로저스와 이렇게 그 영어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고, 야, 그 영어적인 그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다. 어? 뭐 거의 뭐 미국인과 이렇게 흡사한 그런 발음을 구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참 탈북민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어느 여자를 좋아하고 자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이승열이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너무 지나치게 영어를 말하지 않아서 말하기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말하는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원인이 한국어를 가장 잘하겠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 듯하다. 대신 원서 책들은 많이 읽는 듯하며 봉은사 강연에서는 하루에 영어 원서 10권을 독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영어 작문을 잘하는 거라고 하였으며 2대 강연에서 미국의 최고 문장가의 실력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덧붙여 순천여고 강연에서 한 발언으로 미루어올 때 그가 영어를 잘한다고 했던 건 강연 등 학술적인 영역에서 무리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던 듯하며 일상회화는 결코 유창하지 못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 그 순천여고에서 그 강의한 게 나오네. 그런데 뭐 이게 4:3 영상이고 너무 흐릿한 영상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영욱은 학문적 영어 글쓰기 실력은 분명히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돌 김영욱 교수는 어학은 영어는 서투르지만 그러나 영문으로 학문적인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오른 상당한 그 영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문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말하는 게 서툴러다 이런 얘기죠. 김영욱의 영어 실력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는 언어 도단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쓴 것은 고도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죠. 어? 일상의 얘기를 영문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논문을 영문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그 논문을 영문으로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영문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말하는 건 서툴렀다 하더라도 이 영문으로 기록하는 실력은 뭐 출중하다 이런 얘기죠. 어휘력과 학문적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외국으로 배운 사람이니만큼 영어가 모국어 중 하나인 이중 언어 구사자나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운 젊은 영어 실력자들 수준의 유창함은 없는데 사실 영어 독해와 글쓰기에 능해도 의외로 생활 영어가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꽤 있다. 반대로 원어민 중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반대로 말하기 듣기엔 유창하지만 문해력이 떨어지고 글 쓰는 수준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실질적 문맹이라고 불리는 부류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영문으로 기록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과 이 글로 기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그와 있잖아요, 요즘엔. 근데 그 원어민 교사들이 말은, 이 영어로 말은 잘 구사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영문으로 글을 쓰는 데는 참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박사 졸업 논문쯤 되면 원어민 석사 이상 학위 소지한 교열 전문가에게 프로프리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따라다닐 박사 논문인데 심지어 본인이 잘 배운 원어민이라 해도 문법 철자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는 박사 논문에서 타인은 쉽게 찾아내지만 본인은 미처 실수로 놓치고 보지 못한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물며 비원어민이 박사학위 넘는 프로프리딩 한번 안 받는 것은 굉장한 도박 혹은 오만이라고 볼수 있을 수준. 뒤집어 말하자면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쓰고 통과했다고 그 영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영문으로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영어가 완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돌 교수의 국가관 대관 역사 왜곡. 이돌 교수는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천안함 사건도 대한민국이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돌 교수는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친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울 교수는 지식은 참그 훌륭한 그런 그 엘리트인데 이 국가관이 잘못되어 있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뭐 이승만이도 묘를 파내가지고 이승만이 뺏다구를 뭐 어디다 뭐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말했던 사람이고 물론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하는 건 누구나고 뭐 비판하는 건 정당한 거고 좋은 건데 그러나 이 죽은 사람 묘를 또 파내가지고 그 뺏다구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문명인으로서는 할 얘기가 못 되는 겁니다. 김용호 교수가 유교를 남침이라 불러선 안 된다고 강연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기서 그는 유교에 대해 서울까지 단숨에 내려온 부대는 인민군이 아니라 중국 내전에서 갈고 닦은 조선 의용군 10만 명이라며 남침이지만 남침이라 표현할 수 없다. 남침을 유도한 남한사회 구조가 있다는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원흉은 일본. 다음은 미국놈이라며 한국전쟁은 남침 북침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역사와 미국 제국주의 역사가 조선에서 만든 악랄한 죄악이라고 했다. 결국 남침 유도설을 역설한 것. 마치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의료원 전쟁이라는 식이다. 참 이게 궤변이죠, 궤변. 그러니까 이 김용욱 교수가 6.25는 미국이 미제가 유인해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유인해 가지고 남침을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시켰다는 거죠. 이 남침 유도설을 누가 주장했냐면은 미국의 그 지금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자였던 그효최 근래의 학자인데 그 사람도 언젠간 내가 다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신경을 집중하느라 딱 막혔는데 미국에 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의 부인이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학자가 바로 남침 유도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시켰다. 이 김용호 교수도 그 사람과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개탄할 노릇이죠. 개탄할 노릇이요.
내가 이제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제 한반도가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누굴 먼저 제일 죽이겠습니까? 도울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냐? 이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머리에 박인 사람이야. 응? 김정은이는 한 가지 김정은 사상만을 이 머리에 이 새긴 사람을 좋아하지. 그러게 여러 서양의 여러 사람, 뭐 동양의 여러 사람 사상이 머리에 꽉 찬 사람 첫째로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로지 백두혈통, 응? 김씨일가만 죽어라 찬양하고, 김씨일가가 어려서부터 응? 축지법을 쓰고 가랑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일본군을 무찔렀다. 절세의 영웅이시며 대를 이어 충성하고, 응? 이런 거 아니에요. 북한 애들 말따나 절세의 영웅이시며, 응? 세세 만세에 응? 충성을 합니다. 뭐 이지랄들 해가면서. 문제의 영상은 김 교수의 주 MBC 광주에서 열린 강연 영상으로 이달 초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됐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서프라이즈 등 여러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른바 좌파 성향 네티즌들로부터 주목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읽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학계에서는 이미 박명림 교수의 연구로 남침설이 정설로 합의되고 북침설 남침 유도설은 완전 사정되었다. 미국 문서가 공개되면서 추측성 주장이 사라졌으며 이제는 1990년대 소련 붕괴로 직접 전달받은 기밀과 공개된 기밀 문서로 더 자세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응? 소련에서 기밀 문서가 다 해제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남침 유도설이니 뭐 이런 건 뭐 전혀 이건 응?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 하늘을 우러 윤동주 씨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어요. 유교의 전쟁 범죄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이승만에 대한 비판도 실제 역사와 다른 부분이 많다. 여담으로 중국이 아직까지 전쟁 기밀 문서를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김영옥은 중국몽을 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전부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화 청년연합회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좌파 성향을 띠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울 김용옥 교수도 학생 때 민주화 청년연합회에 도울 교수도 가담했었다고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학생 시절에 유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한을 찬양하는 좌파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한국에 이렇게 좌파가 많이 득세하게 된 것은 우파의 책임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박정희도 빨갱이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박정희는 전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반공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합시다. 그런데 박정희가 그렇게 우파 대통령인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런 유신이라는 그런 참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오늘날 좌파 세력으로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올바른 정치를 했어야 이 좌파들이 탄생이 안 됐는데 이 오늘날 이 한국당이 이렇게 좌파들이 이 생기게 된 건 우파들한테도 우파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번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파들이 장기 집권하고 독재 정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염증을 느낀
반대 세력들이 전부 이 좌파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청년 연합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카톨릭도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에게 속해 있던 신부들이 유신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 지금 유명한 뭐 지학순 주교 이런 그 신부들이 그렇게 아주 목을 목숨을 걸고 유신을 반대했다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유신 체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좌파로 면했다고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 말이죠. 여러분 카톨릭이 전부 이 좌파들이에요. 신부들이. 그래서 이 신부들이 미사를 하다가도 미사할 때는 제대로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를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부들이 정치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치 신부들이 미사를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거 천안함이 뭐 대한민국이 벌인 자작극이다. 북한은 저기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카톨릭이 그래서 이 예전에 천주교를 그 아주 찰떡 같은 신자들이 굉장히 골수 신자들이 천주교를 많이 떠났어요. 천주교를 버리고 많이 이제 다른 종교로 떠났다 이거죠. 다른 종교로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종교를 안 믿거나 이제 그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국수주의가 나옵니다. 국수주의. 근데 이 국수주의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국수주의는 지금 37분을 경과했거든요. 3분 전 40분을 경과했는데 40분 이상은 내가 안 하죠. 내가 처음에는 그 1시간씩 했었는데 줄여가지고 이제 40분 이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국수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